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친밀함의 관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들에게 인내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존 오토버그가 쓴 관계 훈련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친밀해지면 마음껏 짜증내고 화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친밀해지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한때 이 표출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유행을 했다 그래요.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을 다 표출하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라.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희들의 감정들을 다 표출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내면 관계가 회복되거나 자기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화를 내면 누군가 그 화를 받아주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화를 내고 점점 화를 마구 쏟아낸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감정의 샌드백으로 삼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참아낼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오래 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